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여보세요? 저기 이스타TV죠? 아, 네. 제보 드리려고요. 제보를 하시겠다고요? 저희 동네에 퓨마에 미친 분이 있어서요. 아, 퓨마에 미친 놈이요? 네, 맞아요. 아, 네,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그 남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푸마랑 사랑에 빠진 남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보셨어요? 그 사람 이 건물 살아요. 아니, 어떻게 생겼어요? 푸마랑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도대체? 얼굴이 긴 아저씨 있어요. 아, 얼굴이 길고? 네. 아, 그럼 여기 찾아가다 얼굴 긴 사람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무작정 건물로 들어가보는 제작진. 그때 나타난 의문의 남자. 저기요. 혹시 그 푸마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푸마 사랑하는 사람? 저 푸마 좋아요. 그러네. 눈도 풀만해. 얼굴 길고. 네네. 네. 맞아요. 네. 이거 신발 끼고 댕겨요? 안 신고? 아, 이거 그 제 지갑이에요? 네. 이거 제 지갑. 이거 왜 여기다 놓고 댕겨요? 저 푸마 너무 좋아해서. 푸마 축구화 이렇게 지갑으로 쓰고. 요즘에 또 신상. 네. 축구화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신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갑으로 써요. 아, 그래요? 네네. 제형식이 맞죠? 아, 맞아요. 저 축구 너무 퓨마를 좋아하는 뿐이에요. 이거 축구도 퓨마고 양말도 퓨마고. 네. 얘기 좀 마치면 돼요? 예, 무슨 얘기요? 얘기 좀 방송 좀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아, 진짜 내가 한번 먹으러 했는데 밥 먹으면서 네네. 근데 이거 뭐 출연료 줘요? 아, 축구 사라고 드릴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료 좀 드릴게요. 네. 좀 안 돼 보이는데. 사과 한번. 그래서 제작진은 네.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에이? 그냥 평범한 먹을 것 뿐인데. 밥 먹으마. 먹으마? 밥 먹으마. 어. 아저씨. 근데 푸마를 좋아한다면서요? 응. 푸마 여기 많잖아요. 예. 어, 이거 다 신발 아니야? 아, 지금 도시락을 꺼내야 되는데. 도시락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그런데 갑자기 축구화를 꺼내놓는 푸마 아저씨. 제가 정말 푸마를 정말 좋아해요. 밥도 이렇게 푸마 축구화에다가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네. 아, 왜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걸 먹는다고요? 네. 그리고 축구화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어요. 소시지도 있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음료수도 푸마 이렇게 따가면 네. 물도 안 새고 아주 튼튼해.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보네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다면 그렇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푸마라면 안심할 수 있거든요. 푸마 그렇게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 옷도 푸마잖아요. 그러네. 저는 진짜 푸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 계속적으로 푸마만 이렇게 구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네. 앞으로 엄청 사줬네. 앞으로 저 이 푸마랑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니까요. 푸마가 좋아요. 사랑해 푸마. 푸마 아저씨. 푸마도 좋지만요. 건강도 생각해서 조금만 드셔야 돼요. 밥보다 좋다. 푸마 핵트팩.